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 홍어입니다. 홍어인데 제가 목포에 예전에 금메달 식당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전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체인점, 예, 금메달 식당 경기도점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사장님이 이쪽 건물을 좀 보여주셨는데 한 6km에서 한 7km 사이 정도로 수정이 되고요. 이게 좀 대청동어 목포에서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올라온답니다. 쏴쏴쏴. 자, 음식이 준비가 됐습니다. 대청동어. 사실 대청도가 좀 홍어가 또 맛있는 홍어가 좀 많이 잡힌다고 다른 홍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흑산동어 못지않게 굉장히 맛이 좋은 홍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서 그 홍어를 숙성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포 금메달 본점에서 금메달 식당 본점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주신대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숙성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맛은 굉장히 좀 흡사하겠죠. 근데 혹시 한번 차이가 있는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좀 강숙성이 없어가지고 살짝 중숙성 정도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삼합으로 중상인데요? 야, 이게 중숙성이면 와, 진짜 많이 삭힌 맛 여기서 꼭 먹어봤어야 되는데. 여기 금메달 식당이 홍어를 한 7개월을 삭히신대요. 예. 야, 잠시만요. 그냥 홍어만. 진짜요. 정말 다른 건데 제가 이 목포 영상 올렸을 때 공깃밥 양 때문에 까신 적이 있어요. 근데 맛으로는 깔 수가 없습니다. 정말. 아, 그리고 사실 공깃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십니다. 예. 제가 영상 내에서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밥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이제 뭐 주시니까 이 홍어 자체 이 맛으로는 절대 깔 수 없는 집입니다. 아, 홍어 코. 와. 자, 홍어 코. 와, 대박인데? 여기입니다. 혹시 홍어 좀 내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, 서울 경기권 여러분들, 여기입니다. 확실히 삼합용 묵은지는 양념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야 됩니다. 좀 시원한 맛이 많아야 되는데 정확히 딱 정말 적당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맛이에요. 이 묵은지. 와.
조금 아쉬운 거는 돼지고기가 칠레 수입이라는 건 조금 살짝 좀 아쉽긴 해도 그 맛 자체는 그 나쁘진 않습니다. 굳이 좀 아쉬운 점 하나 얘기하자면 하지만 홍어는 정말 진심입니다. 김치도 그렇고 아 설탕해가지고 입 딱 매끈하게 해가지고 싹 올라오는 이 느낌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. 아 톳이 있네 톳. 아, 직평생 막걸리. 아우. 와. 오. 아, 이게 물기를 잘 좀 빼줘가지고, 달지고, 쫀득한 식감은 딱 잘 살려가지고, 진짜 맛있었습니다. 아, 가히 진짜 맛으로는 절대로, 여기서 홍어 맛 자체의 맛으로는, 아, 정말 제가 탑급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싶습니다. 아, 얘가, 좀 이제 얼린 애인데 이것도 살짝 좀 아쉽습니다. 네, 조금 아쉽습니다. 자. 아우 보통은 이제 애는 삭힌 맛이 날 것이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는 삭힌 맛이 안 납니다. 암모니아 향이 나지 않고 고소한 고소한 풍미로 해가지고 즐기는 거거든요. 아 입안에 들어오니까 또 고소한 게 쫙 퍼지네 또.
아, 사실 아쉽다는 말을 좀 취소를 하고 싶어요. 맛자체는 최고입니다. 아 근데 애는 너무 많이 드시면 좀 안 좋습니다. 분명히 이제 굉장히 신선한 애예요. 근데 애 자체는 많이 드시게 되면은 좀 복통이 나거나 좀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당량을 해가지고 좀 즐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야 찜. 제대로다. 진짜 제대로다. 홍어는 이제 그 아귀나 이런 생선처럼 연골이라서 뼈 자체도 이렇게 또 씹는 재미가 있어요. 좀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씹어 드셔보세요. 물론 홍어를 드실 수 있는 분만. 홍어의 연골 뼈도 굉장히 삭힌 맛이 많이 나거든요. 양념 자체가 매콤합니다. 그리고 강해요. 셉니다. 여기는 진짜 홍어 드실 줄 아는 분들 무조건 추천. 이건 사장님이 따로 서비스로 좀 챙겨주신 건데요.
홍어전입니다. 홍어전은 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. 진짜 튀김 두껍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목포 본점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꼭 먹어야 됩니다. 아우 튀김옷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되자마자 혓바닥이 따가워요. 부천장 진짜 까지는 느낌. 이야 매니아들을 위한 홍어전. 아 와 좌좌좌 아 미간 찌푸려지는 게 진짜 오늘 먹는 내내 이 미간 찌푸리고 먹네. 진실의 미간. 아 코로 진짜 우리 입천장 까진다. 아. 아, 구수하면서 진짜 깊은 맛. 요게 밥, 제가 사실 본점 촬영하면서 네. 사람들이 밥 양 때문에 네.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밥은 혹시 원하면 더 많이 주시죠? 아, 예, 그니까, 예, 밥, 원래 본점도 밥을 원하면 더 주세요. 아, 제가 영상에서 이제 못 다뤘던 얘기인데, 밥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. 밥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. 예. 아이고, 밥을 좀 말아서.
아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정말로 홍어를 좀 드셔보실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꼭 계기가 생기시면 한번 드시고 가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쿨타임 찬 홍어 제대로 한번 오늘 즐겨본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샘 사모님,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홍어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